같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 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요나서 1장 2절. 제가 주 성령은 1288명. 요나서 1장 2절. 주여. 구약 성경 1288명.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천수무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선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시는 귀한 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요. 날씨도 추운데 우리 귀한 목사님들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아마 분명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그래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음이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선지자 요나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순종해야 되는데 저 역시 그렇게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 들으면은 제 안에서 이건 해야 되나 하지 말아도 되나 일단 판단하고 걸러내서 내가 할 만한 일이면은 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거절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도 우리 김정민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여기 좀 오라는 말씀 듣고 잠깐 생각을 했어요. 바로 대답은 못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가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어제부터 와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요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너는 일어나 가서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파라 말을 하니까 요나가 생각했어요. 왜? 요나가 생각하는 니느웨는 자기를 괴롭히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내가 결코 좋아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자제하는 걸 원치 않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망하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니느웨에도 요나가 살고 있는 그 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어쩌면 선지자였던 요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니느웨가 구원적인커녕 오히려 망해서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리도 몰라요. 저는 아버지하고 20살 차이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21살 때 저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3살 때 일본이 망했어요. 우리나라 해방됐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낳고 일본에 징용에 가서 북해도에서 석탄을 캤다 그럽니다. 저는 잘 모르죠. 어리니까. 커서 아버지한테 말씀 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본 나라에 끌려가서 북해도에서 석탄을 캐면서 고생을 하다가 해방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일본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해가 파산이 돼서 돌아가셨던 것들입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천신만 속부터 살아오셔서 이렇게 집에 돌아오셨는데 저에게는 이와 같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마음속으로부터 좋아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했을 때 과연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니느웨가 지금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갔을 때처럼 저도 어쩌면은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하러 오면은 하나님처럼 일본 못 가요. 왜? 일본 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이같이 요나도 니느웨가 자제를 싫어서 니느웨를 가지 않고 항구에 나가보니까 다시서로 가는 배가 있을 거예요. 있었어요. 그런데 자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니느웨를 가라고 그러는데 가라고 그러는데 가지 않고 배에 나가니까 다시서 가는 배가 있어. 그러면 요나는 어쩌면 아 하나님께서 내가 니느웨 가는 것을 싫어하시고 다시서로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배를 준비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단의 인도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요나는 뱃살을 주고 다시서로 하는 배를 탔어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옮기고 선지자가 복음 전할 사람이 관광객이던 거예요. 다시서로 하는 배를 타고 그렇게 가고 있어. 더 심각한 모습은 다시서로 간 그 배 밑창에 가서 요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요나 심정이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과 가장 멀은 곳이면 배에서 가장 밑창일 것이다. 생각해서 배 밑창에 가서 잠자고 있었는지 몰라. 왜? 하나님과 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이게 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결코 한번 계획하신 것은 번개하는 법이 없어요. 어? 이놈 봐.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니까 네가 다시 수고하고 있어? 하나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참자고 있는 요나를 보고 그를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가진 그 배가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바람이 부르니까 배가 막 흔들리고 곧 파손을 했으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선원들이 배가 좀 가벼우면 괜찮을까 하고 이때 물건도 다 바다에 버립니다. 왜?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까요? 너무나 우리도 세상 살아가 보면은 요나처럼 징계를 받는 자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을 어기니까. 징계를 받는 자 옆에서 우리는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때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난리통에 배 비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했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백성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어기고 가고 있는 중이다. 배에 풍랑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요나는 알았어. 아, 나 때문에 이러한 풍랑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나 때문이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는 그 배 탄 사람들 성역에서 던짐을 받습니다. 아마 요나는 자기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나 하나 주주문으로서 이 모든 풍랑을 잠재우려고 생각을 했을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바다에 던지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표현했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참회 기도. 그러면서 구절에 보면은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각뱃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찬송도 올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바라본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던 요나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늦게 하나님을 모르다가 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한 번도 곁길로 가거나 주저앉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말씀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신도로 헌신하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통사고 나게 하시고 교통사고 나게 하셔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수님은 세 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세 번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돌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돌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성경에는 돌보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해서 그러냐면은 내 양을 치라 라는 말씀을 내 양을 돌보라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내 양을 치라 그 말씀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신학을 하고 안수받고 교회를 몇 개 개척하다가 지금은 고창 회계에서 이렇게 개척회를 2016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까지 왔는데 감사한 것은 되게 다른 분들 신앙을 보면은 예수 믿다가 주저앉았다가 다시 예수 믿다가 주저앉았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불법을 잘 자라는 게 하나님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한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나는 이제 일어났어.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처음에서 나온 그 강단한 믿음 때문에 선포했을 때 그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아마 요나의 그 메시지는 강력한 회개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이 다 회개하고 그 말이 니느웨 왕까지 들어가서 선포를 다 했어요. 금식하고 하나님 옆에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마음을 바꾸시고 니느웨를 축복을 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요나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우리는 일을 하다가 가끔씩은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전했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니느웨가 회복되는 걸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엉덩이 앉아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불평해 뭐라고 표현하냐면 4장에 보면은 2절에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요나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했으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듭니다. 내가 니네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할 줄 내가 알고 니네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라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전 목회도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나에게 개척교회만 하고 이렇게 목회 힘들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그 탈란트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탈란트와 사명만 감당하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 조윤봉 목사님처럼 몇십만 명씩 성도가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는 목회할 수가 없죠.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면 그 한 영혼 말씀을 잘 가르쳐서 살찌워서 나에게 받게주신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도로 돌려드리면 우리는 주신 사명 잘 감당한 거예요. 여하튼 요나가 불평할 때 하나님은 뜨거운 그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방랑불을 자라게 해서 요나를 뜨겁지 않게 해줬어요. 그러자 기뻐하자 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그 방랑불을 씹으니 또 도에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는 하루아침에 낳다가 시들은 황룡구도 사람인데 내가 천지를 분간할 수 없는 이 빙의 성 12만 명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절대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긴들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요나스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요나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특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